셰프님, 네.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? 여기는 영양의 두들 마을입니다. 신세대 한식 요리사 이원일 셰프와 프랑스 출신 방송인 로빈 데이아나, 이 두 남자가 특별한 여정에 나섭니다. 두들 마을에는 우리 옛 조상들의 아주 오래된 전통의 맛을 엿볼 수 있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. 보물. 보물. 반짝반짝거리고 비싸고. 얼마? 아니에요. 근데 이게 값어치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정말 귀중한 거거든요. 음식 디미방이라는 고조리사입니다. 이곳 두들 마을은 조선시대 광재원이 있던 곳입니다. 석계 이시명이 병자호란의 국치를 부끄럽게 여겨 들어와 산 후 재령 이씨의 집성촌이 되었는데요. 오랜 세월 이 마을에 전해져온 전통의 내림이 바로 음식 디미방입니다.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글 조리서이자 최초로 여성이 쓴 요리책이죠. 1965년도에 경북대학에서 김사역 박사가 논문을 통해서 음식 디미방을 우리나라에 처음 알리게 됐습니다. 당시 논문이 발표되자 제일 먼저 두들 마을로 달려간 건 궁중요리 전문가인 고 황혜성 씨였습니다. 어머니께서는 거기를 찾아갔다 하는 거는 굉장히 어머니도 정열적이셨죠.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지만 우리나라의 음식 역사를 다시 한번 찾아내는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엄청 선생님께서는 그 흥분하고 이거를 정말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한 여성으로서 살림을 하고 군자로서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요리책을 낼 생각을 했을까. 그 어머니가 처음 가셔가지고 당시 재령이 씨 문중의 제사 음식을 도우며 직접 제상에 술잔까지 올렸다고 하는데요. 이후 황혜성 씨는 최초로 음식 디미방을 현대말로 풀이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습니다. 음식 디미방의 책을 요리책화한 거, 조리법을 새로 거기에 있는 거를 그 말투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의 요리책의 형식에 맞춰서 만들게 되고 사진도 찍고 해서 그게 시작이 돼서 사실은 고조리서라는 것의 연구가 우리나라의 음식 연구가 시작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. 그 결과 두 딸과 함께 46가지의 음식들을 재현하기도 했습니다.